대통령 후보 TV 토론 관련 내용은 잠시 뒤 각 분야별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유력 주자 간 검증 공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씨가 고가의 가구를 구입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가구는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문 후보가 TV 광고를 할 때 등장했던 바로 그 의자입니다. 당시도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오늘은 당시 해명과 지금 해명이 달라졌다는 점이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재산 누락 문제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조정린 기자입니다. 존재한다고 느끼십니까?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TV 광고입니다. 문 후보가 앉아있던 의자가 수백만 원짜리라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부인 김정숙 씨는 모델하우스 전시가구로 사용된 의자인데 지인이 싸게 산 것을 다시 5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두 번 중고 제품을 50만 원 주고 산 것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50만 원짜리 소파 하나 가지고. 하지만 싸게 산 가구는 의자 한 개가 아니라 식탁과 조명 등 모두 15개였습니다. 문 후보 측은 모델하우스 전시가구 15점을 1천만 원에 샀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최초 언론 보도 과정에서는 채무 2,500만 원을 가구로 대신 받았다고 했다가 2,500만 원은 가구 구입과 무관하다고 설명을 바꿔 논란을 낳았습니다. 2,500만 원의 채권이 당시 재산신고에서 누락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문 후보 측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채무관계를 해결했다고 해명하면서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말 바꾸기를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가 가구 매입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고 국민을 우롱하는 말 바꾸기에 대해서도 사과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